아침을 여는 수필. 낙타가 사는 부엌. 임금희. 한낮의 더위에 갈증을 느끼며 낙타를 쳐다본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낙타가 붙어 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낙타를 보면서 저 낙타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 상상을 한다. 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다가 돌아온 큰애가 사막의 열기와 이국적인 냄새를 한아름 담고 오면서 조그만 소품도 몇 개 갖고 왔다. 나무 판자에 야자수와 낙타를 새긴 그림과 솜을 넣은 낙타 인형 등 몇 가지 앙증스러운 것들을 냉장고에 붙여놓고는 가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들여다보곤 했다. 큰애는 그걸 쳐다보면서 튀니지를 떠올렸을 것이다. 자스민 혁명만 아니었다면 그곳에서의 생활이 지속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인가. 자스민 혁명은 튀니지에서 시작되었다. 대졸 출신 노점상 청년의 분신 자살로 시작된 혁명으로 주변 국가로 급속히 번져나갔다. 대통령이 도망치고 치안이 사라지면서 이슬람이 아닌 외국인은 엄청난 위험에 직면했다. 더구나 히잡을 쓰지 않고 다니는 동양인 여자가 아니던가. 집도 회사도 다 위험해졌다. 출근도 못하고 직원끼리 모여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급기야는 폴란드 신부님의 목이 높이 걸리자 그네는 모든 것을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막의 최치가 느껴지는 네 개 나무판화를 나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튀니지의 어느 화가가 5cm의 정사각형 나무 조각 속에 조각도로 낙타를 새기고 야자수를 새기고 이글거리는 태양을 파헤쳤다. 공중에는 독수리가 맴돌고 그 밑에 사람을 새겨놓고 낙타에 짐을 지우기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무 판자에는 오아시스를 새기고 물과 하늘색인 푸른색을 칠했다. 네 개의 소품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또 흙으로 빚은 낙타는 태양을 비추듯이 빛나는 주황색이다. 강렬히 타는 듯 번들거리는 모습이 사막의 열기를 닮았다. 쌍으로 있으니 그들도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부엌으로 들어온 낙타는 사막의 채취를 풍기면서 도도히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했다. 꿈과 그리움이 부엌에 들어온 것이다. 이 작은 부엌에 낙타 8마리를 들여놓고 나는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을 떠올리고 스타워즈의 외계 행성 같은 사막을 그려본다. 영화 스타워즈는 튀니지의 사막에서 촬영했다.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는 사막이 부엌에 있다. 황량한 사막과 낙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여준다. 짐을 잔뜩 싣고 이글거리는 태양 밑을 걷는 모습, 야자나무 아래서 풀을 뜯기도 하고 모래 폭풍에 힘겹게 나아가기도 한다. 붙들려 있는 낙타와도 같이 나는 부엌에 매어 있다. 짐을 잔뜩 짊어진 낙타와도 같이 가족 또한 짐을 지고 있다. 남편은 가정 경제를 짊어지고 시외 버스를 타고 직장을 오가며 집은 하숙집과도 같이 생활한다.
유일한 즐거움은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는 거라는데 엊그제는 발을 접질려 절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마 한 달은 축구를 못할 것이다. 아이들의 짐도 만만찮다. 큰애는 직장일로 야근에 자격증 시험 공부에 불어를 잊어버릴까봐 학원도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고 작은애는 기말고사로 벌써 몇 번 밤을 지새웠는지 모른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그나마 부엌에 메어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글을 쓰면서 살고 있으니 야자나무 그늘 아래다. 아이들이 크면서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서는 겨우 한 끼 정도 먹지만 혹 속에 두둑한 지방을 채워줘야 사막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뭔가를 준비하지만 조용한 부엌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의 공간은 언제나 여기저기 내 손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처럼 낡아가고 있다. 어쩌다 며칠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폭탄 맞은 것 같이 헝클어지고 급기야는 버림받은 채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아연실색한다. 그렇지만 돌아올 곳이 있는 곳에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안도감과 함께 평온이 스며든다. 내 부엌은 기다림에 익숙하다. 나 또한 가족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이것저것이 마치 나인 듯 여겨진다. 낙타를 보고 미지의 세상을 꿈꾸는 나를 기다리며 부엌은 늙어간다. 아마도 기운이 있는 한 동반자로 살 것이다. 나무 판화 속의 낙타들도 부엌의 한 부분이 되어 서로가 무덤덤해지듯이 관심 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 남편은 아예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것이 아쉬워서 나라도 가끔 쳐다보곤 한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 네이트.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